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우리 또 가온칩스 안 볼 수가 없겠죠.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번 주 한 주가 뭐 결과적으로 이제 끝이 났죠. 에, 뭐 언제나 시간은 흘러가니까 끝이 났는데, 뭐 지수, 증시 분위기 대비해서 우리 또 가온칩스는 사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아, 내 종목은 안 빠졌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뒤에서 욕 먹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시가 진짜 이번 주는 완전 좀 그랬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가온칩스는 또 이슈 나오고 또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보다 오늘 금요일 마감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종목들 몇몇 종목들 정말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월요일 시작하는 가격보다 금요일 오늘 마감한 가격이 다 더 낮았어요. 결국 뭐 에코프로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 외에는 뭐 새로운 동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가온칩스는 뭐 다행히도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자꾸 이거 언제 뛰어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뭐 특정 뭔가 어느 구간을 이제 뛰어넘거나 이제 돌파를 하거나 이제 어느 구간을 뛰어넘을 때는 사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엄청 막 이슈를 받고 있어 그날 그러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대개 보통은 좋은 얘기도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누가 좀 느끼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아 뭐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제 그럴 때 보통 이슈를 달고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냉정히 팩트만 보면은 가온칩스가 이 상승을 수요일 날 이끌었거든요. 수요일 날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이랬어요. 그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목금 이게 문제였다. 목금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가온칩스도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목금이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온칩스도 목금엔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요. 아 그쵸. 근데 2500개 중에 그게 10개가 채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아무리 뭐 개별 이슈가 뭔가 연속성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수요일날 급등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면 결국 뭐예요?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죠. 당장 코앞에 이슈들이 있는데 내년까지 벌써 6개월 전부터 반영을 해준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상관이 없죠. 왜? 내년인데? 내년부터 우리는 이거 반영될 건데? 이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포인트는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뭔가 그 주변의 분위기가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 분위기도 좀 도와주고 우리 사람들도 또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뭐 재밌게 이제 투자 좀 해봐야겠다라는 심리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또 가온칩스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순환매도 잘 돌아가고 외국인 기관들도 그만 팔고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결과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랬을 때 빵 터지는 그런 뭔가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보통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할 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주식시장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파티를 만났어. 나 혼자 가온칩스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시장에 그 증시에 그 직격탄을 받으면서 그냥 막 침울하게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나는 가온칩스로 오늘 막 20%가 올라갔다 하면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까? 겉으로는 아 그래 아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씨 내 종목 개박살 났는데 지 종목 올랐다고 나중에 신나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모두가 행복한데 내가 거기서 조금 더 행복해 그러면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차라리 좀 이제 기대를 해야지. 그럴 때 좀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가온칩스 시간을 말씀 안 드린 게, 제가 3,000당 제약 시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이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못 합니다. 그만큼 투심이 약간 좀 얼어있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아이고, 또 가다가 빠지겠지 뭐. 아이, 가다가 이거 안 올라가면. 그런 심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온칩스, 아, 좋은 건 알겠는데, 아, 이거,
또 가다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심리가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좀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 하나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관들의 원래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 개 박살낸 거 다 금투애들입니다. 근데 금투애들이 되려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은 그래 뭐 최악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주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기뻐도 살짝 이제 웃음 살짝 숨기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좀 그렇게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기쁘고 아 이거 너네 종목들은 저점을 이탈하는데 아, 내 종목은 신고가 가기 코앞인데 어떡하지 입이 근질근질 이 꽉 담고 계세요. 꽉 담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다 막 축하해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온칩스 주주분들 또 주가 올라가니까 아, 내가 잘한 거지. 나는 네 영상을 참고만 했을 뿐이야. 난 어차피 갖고 가려고 했어. 그런 사람 치고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댓글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한 번씩 해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